자, 수아의 김책 70쪽 71쪽. 70쪽 1번에서 3번. 지연이네 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해라. 60, 90, 90, 60, 120, 180, 600명. 학교 수에 이렇게 10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학년이 학교가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라고 이렇게 내는 거죠? 이런 데는 연상 능력을 키우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은 아주 고약하게 문제를 낼 건데. 57명, 48명에서 소수점 둘째 자까지 풀어야지,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풀라고 했어.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했다. 쌍팔년도대 이야기예요.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학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은 얼마인가? 5학년 전체가 600 중에 120 곱하기 100이죠. 약분되죠. 6,1은 6, 6,2, 12, 20%죠. 약분되죠. 6,1은 6, 3, 18, 30%죠. 문제 너무 쉽죠. 이러면 재미없죠. 자, 2번. 원그래프로 나타내봐라.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되죠. 1, 2, 3, 4, 5, 6학년. 학년별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가장 많은 학년별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은, 이렇게 가장 많은 학년별로 하면, 아, 어느 학년이 학생 수가 제일 많다는 알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아, 순서대로 몇 퍼센트가 인가를 원그래프로 알 수가 있죠. 근데, T그래프로 이미 1, 2, 3, 4, 5, 6학년으로 쭉 퍼센테이지 나고 표가 있는데, 아니, T그래프에 표로 있는데, 굳이 원그래프도 이렇게 학년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원그래프로 따로 그릴 필요가 없죠. 백분율과 학생 수의 관계는 뭐예요? 뭐가 있어, 관계가? 뭐, 나 사귀나? 사귀지 않죠. 학생 수를 6으로 나누면 백분율과 같대요. 당연하죠. 왜? 얘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얜 6. 학생 수를 6으로 나눈 것과 되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게 만들려고 한 거죠. 자, 2번, 71쪽입니다. 4번, 6번. 혜경이가 쓴 일기입니다.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나는 MC 또는 아나운서에 관심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김혜린, 관심 있어요? 나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와서. 나와봐. 유튜브에 김혜린 목소리 찬조 출연 좀 하자. 나와봐. 너 잘할 수 있잖아. 예린이 목소리 좋아요. 이가인? 이가인? 오성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따로 내 강원 좀 나오세요. 강원준만 혼자 보재기는 했잖아요. 나오세요. 5초 내로나. 5, 4, 3, 2, 1. 자, 강원준. 자, 의당초등학교 6학년 1반 강원준. 목소리 찬조 출연입니다. 읽어보세요. 올해 우리 학교는 경상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선생님께서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6학년 수학여행 일정과 장소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다. 설문 결과, 일정은 당일 10%, 1박 2일 35%, 2박 3일은 55%로 조사되어 2박 3일로 정해졌다. 그리고 장소는 경상도 35%, 서울 25%, 제주 15%, 경기도 10%로, 그리고 경상도 7%, 충청도 5%, 강원도 전라도 3%, 7%. 전라도 7%, 충청도 5%, 강원도 3%로 조사되어 경상도로 정해졌다고 한다. 수학여행을 빨리 가고 싶다. 잘했어. 들어가세요. 자, 희망별, 일정별 희망 학생 수의 백분율 표로 나타내라. 당일 10명. 1박 2일 몇 명이라고 했어요? 35. 2박 3일? 55. 이거 어떻게 백분율 구했어요? 당일은 몇 분에 몇? 이 100명이 아니에요. 백분율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답만 적고 있습니까? 네, 프리식 없으면 인정 안 합니다. 아, 퍼센테이지만 나왔네요. 그죠?
퍼센티지만 쓰면 되네요. 5번. 경상도 35%, 서울 몇 퍼센트? 제주도, 경기도, 기타, 서울 애들이라 경상도를 많이 희망했나 보죠. 그죠? 우리는 서울이 95%였는데, 그죠? 일정과 장소별 희망 학생수 100분율 각각 원그래프를 그려라. 자, 일정별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 2박 3일이 제일 많구나를 원그래프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장소별은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아, 경상도가 많구나. 경상도와 서울이 반이 50% 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